설리 회장님들, 네, 비누스타 업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저희 그 쇼츠로 이제 뭐 평소에 드시는 와인인데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하다가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저희가 그 좀 1분 가량 이제 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영상으로 좀 메인으로 삼아 볼까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좀 깊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로 좀 와인을 좀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뭐 댓글로 계속 달아주시면 그 댓글에 있는 것들을 저희 매니저님이 구해오실 겁니다. 구해오시면 저는 그냥 테이스팅을 합니다. 이제 테이스팅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이론적인 거 조금 대충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테이스팅을 하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뭐랄까 테크시트가 있으면 테크시트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하면서 테이스팅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언급을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와인은 네, 고프랭크 에셀라는 네, 집이네요. 프랑스어 발음이 아주 멋지십니다. 아, 네. 다들 뭐라 불러요? 이거 그로페레레라고 그로페레레. 그러죠? 네, 프레어입니다. 프레어는 이제 형제, 자매, 네, 그로 형제 자매님의 와인입니다. 네, 일단 금잔이라고 많이 부르죠. 2019년 와인입니다. 14도로 뽑혔고 네, 한번 테스팅을 해볼게요. 일단 이론적인 거를 조금 보면 없어요. 사이트도 없어. 사이트 있길래 들어봤는데 그냥 진해 표지만 있고 뭐 클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뭐 테크시트도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엄청 한정적일 것 같아요. 나중에 테이스팅을 하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 말고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네, 뭐 역사적인 거 있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역사적인 거를 그렇게 크게 언급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중점적으로 역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처음에 12헥타르였다가 지금 이제 20헥타르로 오르고 8개의 아펠라시옹의 와인을 만들고 있다 정도. 돈을 많이 벌었네요.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20헥타르면 엄청 큰 거죠. 이제 저희가 수입하는 시로그도 집이 부자예요. 걔네도 12헥타르 정도 이제 밭을 들고 있고 네고시앙으로 많이 파는 집이긴 한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20헥타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집이고 얘네 보면은 사이트에 가서 이제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사진 찍어서 올린 거 보니까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거의 샤를로팡급인데 샤를로팡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한 3분의 2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좀 집이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는 집이고 보면 이제 사진으로만 봐도 새 오크통을 엄청나게 사는 집이죠. 그러니까 오크터치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집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생산량도 많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일단 생산량을 굉장히 리미트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에 리미트를 준다는 것은 이제 뭐 일들을 줄인다는 얘기고 일들을 줄이면 당연히 과실의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지만 과연 그럴지는 저희가 나중에 테이스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익히는데 중점을 둔다고 되어 있고 뭐 그 외에는 뭐 큰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그 뭐 되게 전통적인 걸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네, 부르구니의 전통적인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네는 시멘트 통해서 이제 알코올 발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통해서 알코올 발효를 하면은 제일 큰 이점은 숨을 쉰다는 겁니다. 이제 숨을 쉬는데 이제 뭐 나무통보다는 숨을 덜 쉬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과일의 느낌을 좀 집중시키고 싶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통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오래 써도 이제 조금 더 숨을 더 많이 쉬는 데다가 이제 나무의 뉘앙스를 조금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콘크리트를 쓰면은 네, 그런 과실적인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펌핑 오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펀칭 다운 네, 삐자주를 하루에 두 번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 번 하면은 작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하루에 두 번이면 꽤 구조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홀크라스트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크를 네 당연히 부르고뉴 오크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정보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테이스팅 하면서 그냥 저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본 거에서는 20헥타르 중에 어코트 드니가 12헥타르래요. 이거만? 네 이거만. 그러니까 9헥타르가 레드, 3헥타르가 샤르도네 라고 하네요.
맞네요. 이게 되게 엄청 큰 볼륨을 차지하는 지금 네 와인이라는 거죠. 네, 총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2헥타르 어떻거든이 뭐 다 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고도는 300에서 400. 이제 일단 보통 이제 부르고니가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원래 높긴 한데 이제 오뜨코뜨니가 오뜨라는 게 위란 뜻이고 이제 오뜨 높은 언덕에 있는 위에 있는 높은 언덕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위쪽에서 바라보면은 올라가 지중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다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거기서 거의 좀 더 제일 끝자락 이제 숲에 앞에 붙어 있는 애들을 전부 오뜨코뜨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익히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도가 나왔다. 네, 요즘 이제 빈티지가 더워지고 있다라는 의미일 거고, 이제 산도와 밸런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셔봐야 알겠지만, 이제 14도라고 하면은, 지네가 이제 산도나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잡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신이 있으니까 도수를 높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꿀꿀 이상 없고 테스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만 봐도 색이 그렇게 진할 것 같진 않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였습니다. 이제 색이 거의 뭐 뒤가 비쳐나올 정도로 나오는 거고, 게다가 이제 얘가 19고 이제 14도까지 뽑혔으면 대부분 이제 조금 더 이제 베르정이 일어나서 사실은 색이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피노도 클론이 많기 때문에 뭐 색이 안 뽑혀 나온 걸 수도 있고 더 서늘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어찌됐건 펌핑 오버를 하고 뭐 삐자주를 하는데도 색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는 신기합니다. 일단 이제 해가 되게 있어가지고 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옅은 거예요. 색이 좀 뭐랄까 짙은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탁하지가 않다. 아니요. 색이 있어. 그러니까 진한 색이 있는데 클리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는 쎘는데 색을 뽑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글이 맞다면 삐자주를 두 번이나 했는데 이제 색이 뽑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기는 합니다. 일단 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좀 열감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힘있게 만든 와인은 아닐 거야 라는 게 눈에서부터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14도라고 했는데 물이 미치는 거야? 많은 거야? 떨어질 거야? 여터 희한하네. 이게 눈에서 네, 14도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정보를 찾기가 되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 네, 잡히네요. 네, 되게 촘촘하게 좀 이제 굵게 잡힙니다. 그리고 네, 되게 뭐 눈에서는 이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게 약간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 네, 코에서는 이제 약간 아무래도 꼬뜨꼬뜨디니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고도가 있어서 이제 걔네가 열감을 엄청 가지고 가는 지역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레드가 실적으로 많이 빠지긴 하는데 희한하게 열감은 또 느껴져요. 지금 저희가 엄청 실온에 뒀다가 지금 테이스팅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뭐 리뷰디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전용 이제 냉장고가 있습니다. 와인 그 보관하는 보관실 뭐까부가 있는데 네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꽤 약간 뭐 알코올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코에서 알코올감이 느껴지는데 희한하게 과실의 집중도나 이런 것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과실의 집중도라는 거는 사실 코에서부터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코로 보이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얘네가 1류를 그 정도까지 리미트를 걸었다고 한다면 리미트가 점점 이제 낮춰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코에서 그렇게까지 집중도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뜨거웠던 빈티지고 14도까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코에서 그렇게 좀 마티에 약간 이제 과일의 집중도가 있을 때만 쓰는 단어인데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약간 좀 어떻게든이가 약간 좀 보면은 약간 과실 느낌이 살짝 세비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도 살짝 옵니다. 그래서 레드 과실, 약간 세비지한 느낌,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 약간 꽃향기 느낌 따라붙으면서 꽤 뭐 복합적인 느낌이 오는데 엄청 약간 고급스러운 뉘앙스는 사실 없긴 합니다. 이게 향의 발산력이 꽤 있는 편인데 향의 발산력이 꽤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풍성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거칠다는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사실 오토코트드니에서 좀 잘 만든 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더 리치하게 표현되고 조금 더 이제 뭐 좀 우아하게 좀 다가오는 편인데 얘는 조금 이렇게 팡팡팡팡 좀 치는 느낌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이 정도인데도 이 정도인 거면 얘가 온도 올라가면 장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그쵸 이제 뭐 일반인들은 브루고뉴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큰 잔 좀 선호하실 텐데 얘는 큰 잔에 드시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정 피자주를 한 것 같기는 해요. 한 것 같긴 한데 입에서 그 탄닌이 그 피자주를 했을 때 그런 탄닌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냥 양만 많고 사실 이제 피노치고 이제 보여주는 탄닌 느낌도 엄청 좋진 않아요. 이게 얘네 진짜 손수학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워요. 여기 지금 뭐 손수학이다 아니다 뭐 전혀 말이 없어가지고 이게 보면은 탄닌의 피노가 탄닌이 아무리 양이 많아도 표현되는 것들이 보면 굉장히 좀 섬세하게 표현이 되는데 얘가 지금 드셔보시면은 입에서 살짝 양을 떠나서 좀 텍스처가 좀 거칩니다. 게다가 산도도 꽤 거친 편이에요. 이게 14도 이상 넘어가고 마티아가 있으면 이제 입에서 차는 볼륨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도가 조금 높아도 그런 것들이 산도가 좀 이게 서로 좀 이렇게 완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산도 그냥 냅다 그냥 후려갈기고 엄청 좀 약간 좀 불편한 산도도 있고 탄닌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탄닌이 그렇게 탄닌이 아니에요. 그래서 탄닌도 되게 조금 거친 편이고 입에서 14도나 이제 굉장히 조금 힘이 있게끔 익어서 만들어내는 이제 과실의 뉘앙스를 가진 와인에서 나오는 그런 입에서 볼륨이 전혀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가벼워요. 생각보다. 네. 산도가 굉장히 거칩니다. 이게 되게 케어가 잘 됐다는 포도로 만들었다는 뉘앙스가 없어요. 탄닌도 굉장히 꺼끌거리고 근데 이게 오크 뉘앙스를 엄청 많이 썼다고 뭐 되어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 오크의 뉘앙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크의 뉘앙스가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과일과 오크의 뉘앙스의 밸런스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코에서도 입에서도 고급적인 뉘앙스는 없다. 이게 가격이 아까 8만원? 8만원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네, 8만원이면 사실 조금 브루고뉴에서 괜찮은 급의 애들의 브루고뉴 레조날 정도는 사먹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잔이 저는 이제 잘 만드는 집에 브루고뉴 레지오날이 훨씬 더 뛰어난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얘네 이제 수입자가 지금 퍼플킨인데 퍼플킨에서 저희가 디로쉐 많이 소개해가지고 결국 저희가 네, 못 받게 된 네, 디로쉐 브루네 와인 있죠.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떴는데 예전에 가격이 괜찮을 때만 해도 브루고뉴 레지오날이 아마 이제 서울에서 되게 싸게 파는 샵 기준 아마 8만원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만큼 되게 저렴하게 팔았을 건데 충분히 그게 훨씬 더 나은 뛰어난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그닥 뛰어난 와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은 일단 전체적으로 눈에서도 조금 열감이 있었던 이제 빈티지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클리어하게 뽑아냈다는 거는 되게 좀 풍성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은 엄청나게 마티에가 있었더라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뽑혀 나왔을 텐데 애초부터 그렇게 많은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드과시 쪽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14도고 이제 빈티지가 19면 굉장히 좀 힘있게 익었을 수도 있는 빈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에서도 이제 그런 뉘앙스가 별로 없었고 이제 코에서 보면은 약간 살짝 자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말 좋은 포도, 잘 익은 포도만 선별해서 잘 만들었다는 뉘앙스가 딱히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은 엄청 이제 고급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이제 자평이나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코에서도 되게 뭐 고급 와인이라는 뉘앙스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입에 넘어갔을 때도 탄닌과 산도 모든 것들이 다 거칩니다. 이제 피노를 마실 때는 저희가 항상 아무리 힘있게 만들고 아무리 뭐 조금 뭐랄까요 이게 잘 익히고 힘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그 안에서의 극한의 섬세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돈을 써가면서까지 피노를 마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탄닌도 거치고 산도도 거치고 입에서의 볼륨감도 14도나 이런 빈티지인 것 치고는 굉장히 가볍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눈코입에 대한 총평으로 봤을 때 고급 와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가격이 8만원이라면 차라리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제 평입니다. 네, 오늘 이제 당신의 와인을 리뷰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컨텐츠입니다. 이제 뭐 글로 써주시는 이제 뭐 댓글 달아주시는 와인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런 와인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기준에서 좋다 안 좋다라는 말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이론적인 것과 테이스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컨텐츠였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와인 저희 그로 형제자매님 금잔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와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데기스 다시 회장인데. I'm happy on my own. At least most of the time.